깎아내린 듯 웅장한 모습의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화순 옹성산의 봉우리가 물 위로 비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김삿갓이 머물며 시르르 푼 망미대까지 어우러지면 한 폭의 수묵화가 됩니다. 정말 사진으로만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감개각무량하네요. 예전에 중국에 있는 적벽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화순 적벽은 지난 1985년 동북댐이 생기면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로부터 약 30년 뒤인 2014년 10월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허가됐습니다. 올해로 개방 4년째를 맞는 화순 적벽은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한 차례씩 예약자 360명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람객 2만 7천 명이 다녀갔고 지난 2월엔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2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고 타지에서도 이렇게 맛이 오시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 기념물로 있다가 2월 9일날 명승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조선 10경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한 화순 적벽은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